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그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페이크에 대해서 실전 페이크를 좀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박수환 회원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수환입니다. 아, 우리 박수환 회원님은 셰프세요. 셰프시고 30대 우리 생활체육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저하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정도 됐어요. 1년. 다른 데서 원래 좀 하셨었나요? 네, 학생 때 좀. 학생 때 다른 데서 좀 하시고. 얼마 전에 생활체육 나가셔가지고 금메달도, 물론 이제 상대는 없어가지고 신선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나가셔가지고 금메달 한번 또 획득하시고 생활체육도. 아무튼 즐겁게 복싱 함께하고 계셔서 오늘 또 감사한 방법이고. 자, 일단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페이크, 실전 페이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 복싱, 우리가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 개. 딱 시작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몰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잽을 밑에다 주고 라이트 훅, 요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짝훅 한번 해보죠. 짝훅, 그런 요거 하고 하는 거예요. 짝훅. 요거 우리가 많이 아실 거야. 예전에 뭐 마이티 몸과 최영만이하고 키 단신이 이제 작은 사람이 요거로, 작은 사람이 밑에 배주고 위에 라이트 훅 때리면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다. 짝훅 요거, 짝훅 요거 아주 맞고 가죠. 샌드백이 되고 연습 많이 해보죠. 짝훅 요거, 요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요거도 연습 많이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좀 고난이도라면 고난이도인데 잘 사용 안 하시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이트,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배를 찍어보세요. 배 찍고 요 훅입니다. 요걸 빠르게 다시 배 찍고 훅! 빵빵! 그렇죠. 요거 굉장히 실제로 배 찍고 라이트 훅까지 찍고 빵빵! 그렇죠. 요거 레프트 훅이 살짝 좁은데 배 찍고 빵! 라이트 훅! 붙으면 여기서 엎어 훅! 막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이트 배 찍고 훅!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뒤로 그렇죠. 스트레이트 배 찍고 훅! 그렇죠. 요것도 굉장히. 자, 짤 찍고 훅! 요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배 찍고 훅!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요것보다 어려우면서도 잘 먹히는 거. 스트레이트 배 찍고 훅! 요거 굉장히 효과적. 한 번 배 찍고 훅! 그렇죠. 배 찍고 훅! 그렇죠. 짤 찍고 훅! 짭을 페이크로 주고 라이트 그냥 그런 거예요. 팡팡! 주고 라이트 거는 겁니다. 짜훅!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스트레이트 배치고 훅!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배치고 훅! 그렇죠. 자, 요 두 가지를 사용할 때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먼저 매겨놔야 돼요. 잽으로 툭 먼저 한번 주고, 처음부터 그냥 빵빵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상대가 알아챌 확률이 많아요. 처음에 잽만 주는 거, 배에다가 잽만 팩 주고, 두 번째 잽 주고 핫히면서 빵빵 라이트 훅, 잽 페이크 주고 라이트 훅 걸어버리는 거.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찬가지로 한 번은 그냥 한번 가게 매겨봐요. 요거 하나만 맞고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여기도 오목 가슴 여기도 급소입니다. 요거 한번 그냥 강하게 매기라고 쭉 빠졌다가 이거 매기 가지고 두 번째는 아 이게 무식 하면은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라이트 레프트 훅 거야. 빵 레프트 훅 빵. 요거 가볍게 페인트로 수시선을 내다 팔고 빵빵 요거 굉장히 효과적이다. 수육수육 다 배치고 훅. 그렇죠. 한번 더 탱탱 짝치고 훅 빵빵. 그렇죠. 한번 더 빵빵 배치고 훅 쭉쭉 이렇게 한번 요 두 가지 우선은 그 두 가지 나중에 이제 더 좀 더 붙어서 하는 거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요 두 가지 잽 찍고 훅 스트레이트 배 찍고 요 두 가지 붙어서 되는 거 라이트 업어 다 들어가는 거 살짝 걸려가지고 움직이면은 일단 처음에 잽 주고 얼른 빠졌다가 스트레이트 주고 빠져보고 그 다음에 잽 줄 것 같으면서 훅 스트레이트 줄 것 같으면서 훅 두 가지 페이크 실전 페이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